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Y에서 나온 슈퍼히어로즈 시리즈 중에서 사이클롭스입니다.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그 엑스맨의 주요 캐릭터인데 본명은 뭐 스콧 슬림 서머스라고 이름도 길다. 하여튼 뭐 최초의 엑스맨이고 찰스 제이비어 교수의 첫 번째 제자이면서 엑스맨의 리더였는데 울버린이 등장하면서 그냥 그 약간 좀 밀려난 캐릭터죠. 능력은 저 눈에서 빔이 나가는 옵틱 플레이트 사이클롭스 블래스트 이게 발음이 안 돼. 옵틱 블래스트. 그게 무기고요. 또 뭐 사이클롭스의 눈이 일종의 뭐 포탈처럼 빔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그럽니다. 요건 이제 SY에서 나온 거고요. 요건 예전에 그 데크론에서 나온 거. 이건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.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눈에서 빔이 나가는 거 그거 표현한다는 거죠. 요거 있고, 저번에 한번 또 이런 거 같아 보여드렸죠. 요거죠. 요건 저기 마블 정품입니다. 정품인데. 3,000원 정도? 이마트 캡슐토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저렴한 건데,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SY에서는 또 어떤 품질로 만들었을까요? 눈 쪽에 뭐는 없고요. 이런 무기만 하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총 8종 캐릭터인데 지금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. 저 이건 어떨까요? 몇 개는 해봐서 감흥은 없지만 간만에 안 만져보는 거죠. 자, 카드가 두 장이 들어있고요.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고 슈퍼 히어로즈 더 플래시맨, 더 플래시라고 그러나 그냥요. 그리고 캐드먼 두 장 들어있네요. 그리고 피규어는 딴 것들은 다 분해가 되어있더니 얘는 조립이 되어있네요. 다 편하게 날로 먹으려고 했지. 날로 못 먹네. 손 껴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 껴주시고 손이 아니고 팔이었구나. 손 껴주시고요. 아무래도 얘네들도 많이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SY도 한 1년 동안 별로 피규어 들어가는 거 보면 발전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얼굴 마스크 끼우기 전에 이런 프린팅입니다. 프린팅이고요. 뒤쪽에는 SY는 몸통만 돼 있고 얼굴은 보통 프린팅 안 하고요. 다리도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. 뭐 머리 한번 멋지게 끼워볼까요? 끼워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무기를 다 만들었네. 무기는 뭐 레이저 광선총인가요? 요것도 끼워주시면 완성입니다. 완성이고 그리고 발판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. 여기 완성인데요. 그냥 뭐 이렇게 생긴 캐릭터고 저번에 뭐 데쿨에 나온 거에 비해서 구성품은 그냥 단순 심플한 느낌이죠. 자, 데쿨 거랑 비교해 볼까요? 데쿨 거랑 비교해서 프린팅은 디테일은 좀 데쿨이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얼굴이나 떼어서 봐야겠다. 귀찮아서 안 떼려고 그랬는데. 왼쪽이 데쿨 거고요. 오른쪽이 그건데 또 좀 안 맞는다. 프린팅 같은 걸 봤을 땐 SY가 낫네요.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좀 신경 써서 만드는 거면 더 SY가 좋을 때도 있고 데쿨도 좋을 거 있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인데 하여튼 요거는 아무래도 SY가 최근에 나와서 그런지 더 괜찮은 것 같네요. 오줌 쌌나? 제가 노래. 뒤쪽은 똑같고요. 참고해 보시고 문방구 문구점 천원샷드 병사 판매를 하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캐릭터 있으면 하나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